안녕하십니까, 감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놀랍도록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민청원 올리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원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목표 첫 번째 과정 100명. 와, 너무나도 여러분들 금방 진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마음, 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실히 될 수도 있다, 믿음이 더욱더 높게 생겼습니다. 와,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아서 본투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죠. 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서 이제 움직여주겠죠. 자, 이번에 불법 폐기물 임야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매립한 이 부부들, 여러분들 무기징역 보내야 됩니다. 이들 부부를 봤을 때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누구나 시범 케이스, 첫 번째 예시, 그리고 기록, 뭐든 1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임야에 엄청난 불법, 정말 상상 이상으로 하는 이런 불법은 무기징역화. 자, 이제 우리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죠. 특히 산지법, 아직까지 일제시대에 만든 법을 따르는 게 더 많아요. 자, 산지법만큼은 새롭게 법을 만들 때 정말 정말 엄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 이건 여러분들 몇 대를 거쳐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범죄죠. 아,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 우리 5만 명 여러분 한 번 더 힘내주십시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부에서 이제 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5만 명 목표 달성 꼭 이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임야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됩니다. 자연보호라는 이러한 이야기 요즘 잘 안 나오죠. 예전에 진짜 자연보호 흔하게 보였고 흔하게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설마 저기에 이러한 폐기물을 묻을까? 자, 지금 화전밥 만들어 쓰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만큼 잊혀졌다는 건,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인식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설마라는 걸 이용해서 이러한 범죄를 수년간 저질러 온 이런 사람들 무기징역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자, 일주일 후 새로운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방향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무기징역. 감사합니다.